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가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회담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총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북 회담이 결렬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또는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플랜 B가 없다고 총리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위협,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얘는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그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전략자산 정제 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총리님? 네, 그 한 번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의 추가는 SMA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드렸습니다.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우리의 노력, 또 미북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핵의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하시는 답변은